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과나무. 과일이 맛있어. 어? 홍민아, 처음 보는 나무야. 어? 정말이네? 할아버지! 마당에 처음 보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할아버지가 심어놓았지. 과일나무란다. 과일나무? 어떤 과일나무일까? 감이 열리면 감나무! 귤이 열리면 귤나무!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 초콜릿이 열리면 초콜릿나무! 장난감이 열리면 장난감나무! 정말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맞아! 어? 정우마! 열매가 있어! 어? 사과잖아! 그럼 이건 사과나무? 그래, 맞아!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와, 사과나무다! 가을이 되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겠지? 사과나무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과를 따먹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넷, 넷. 바꿔라, 한글! 나무가 사라지고 사과만 남았네. 사과나무가 있어야 사과를 잔뜩 먹을 수 있는데. 나무를 찾아야 해.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응. 한글용사 아이야! 어? 이? 야! 훈민정음, 안녕? 안녕?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사과나무가 사과로 바뀌었어. 나무가 필요해.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나무를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한글을 찾자! 여기에 한글 나무가 있어! 천지? 한글 나무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소용없지! 한글은 꼼짝 못할 거니까! 헛! 묵다! 밧줄이 한글 나무를 묶었어! 한글 나무가 꽁꽁 묶였어. 어쩌지?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묵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풀다! 아니, 나의 묵다 공격을 풀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안돼! 한글 나무가 파괴됐어! 우가 사라졌어! 걱정 마! 우리에겐 아용사가 있어! 주사다! 한글! 나무!
훈민정음의 손으로. 나무 한글 카드가 생겼네. 나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할아버지 차례! 나무! 나무! 어떤 나무를 만들어 볼까? 아항! 감! 나무! 감나무! 감나무! 감이 열리는 감나무! 귤나무! 귤이 열리는 귤나무! 사과나무! 사과나무!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 아함!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네! 어떤 사과가 맛있을까? 사과나무에 나무 먹어야지. 냠. 냠냠. 오, 사과 맛있겠다. 훈민정음이랑 같이 먹어야겠지. 오잉. 나무가 어디로 갔을까? 사과만 남았네. 아가. 한글 사과나무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사과, 나무, 사과, 나무,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기역이 와를 만나 과, 니은이 아를 만나 나, 미음이 우를 만나 무, 사과나무. 자, 이젠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과나무.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과나무.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두와 나무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자두나무, 살구나무. 사과나무. 할아버지가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과나무를 사과로 바꿔라 한글. 사과나무가 사과가 되었어요. 천지가 묵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풀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나무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사과나무가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 훈민정음이 사과나무를 키워요.